지금 시간 10시 50분.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는 퀴영 스튜디오. 어제 촬영을 하다가, 밤샘 촬영하다가, 여기 소파에 잠들었거든요? 지금 일어나 버렸네. 어떡하지?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어떡해. 집에서 자다 일어나든, 뭐, 키영 스튜디오에서 자다 일어나든, 아무튼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트레칭을 해야겠죠. 스트레칭, 쫙쫙쫙쫙, 스트레칭 해볼게요. 뮤직 스타트. 누가 왔지롱. 벌써 많이 본 얼굴인데요, 그죠? 어디서 뭔가 낯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응? 그죠? 여드름 찾아왔다. 피부를 말끔하게 청소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설날 떡이에요. 어, 떡이에요? 네. 이거 숯 아니에요, 숯. 이거 숯? 약간 숯 같은데요? 흑인자인 줄. 아, 그래요? 잘 먹을게요. 떡도 주시네? 떡 드세요. 그 메이크업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피부가 얇아지고, 얘 좀 예민해지는 느낌? 오, 붉어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그, 이제 크렌징을 하려고 하면, 계면활성제를 계속 써가지고, 네.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고, 또 여러 번 물리적 자극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피부가 자꾸 이제 약해지고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크렌징이 중요하네요, 확실히. 어, 그쵸. 크렌징은 중요한데, 크렌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여드름이 잘 이제 올라오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를 하고, 예방. 그쵸. 네. 제일 처음, 치료 딱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세안하는부터 알려드려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 세안하는 방법들 꼼꼼하게.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키우면 오늘 세안 세트 해드릴게요. 아, 네. 비밀의 방 같아요, 지금. 화장실에 네. 소지품 놔두시고요. 네. 세안을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세요. 밖에서 해드릴 거거든요. 네. 따라오실 거예요? 네, 이제 세안 체크 시작할 건데요. 네. 먼저 머리띠부터 하시고요. 네. 집에서 세안하실 때 혹시 밴드 같은 거 하세요? 네, 네. 어, 네, 잘하고 계세요. 네, 하시고요. 네, 그러면 네, 그럼 키우님 원래 하시던 대로, 평소 하시던 방법대로 세안을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브러쉬로 하거든요. 아, 브러쉬로 하셨어요? 네. 모공 브러쉬 같은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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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네.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줘서 피지 분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자극에도 피부가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손으로 네. 하실 때도 손에 최대한 힘 빼고 살살 문지르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손을 먼저 씻으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네, 있죠. 네. 깨끗이 씻으시고 네.
저는 항상 그러니까 혹시라도 메이크업이 안 닦일까봐 브러쉬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럼 기구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2차 클렌저를 하나 더 사용을 해주시는 게 낫거든요. 클렌징 워터나 로션 네. 젤 타입으로 좀 가벼운 타입으로 차세안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같이 약간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무슨 타입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최대한 부드럽게 힘 빼고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보세요. 이거 살짝 약간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살짝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와, 클래식처럼 부드럽게. 눈에 맞춰서. 지금 손끝으로 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바닥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움직이지 마. 부드럽게? 네. 애기 다듬 주셔야겠네요, 애기들. 네, 그쵸. 피부를 최대한 부드럽게. 클렌징 할 때만큼은 베이비 큐형. 그쵸.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톡톡톡톡 해주시면 되고요. 세안 기껏 부드럽게 다 해놨는데 토너를 또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요. 네. 한 번씩만 닦아주시면 되고. 토너 괜찮다. 괜찮아요? 네. 끝인가요? 네. 생활 체크는 끝났고요. 네. 이번엔 생활 체크를 또 해드릴게요. 생활 체크요? 네. 오, 생활 체크는. 저 그 올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혼나셔야죠. 재밌죠? 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회장님이 재밌어 보이시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 한강물이 꽁꽁 얼어붙었네. 추워가지고 날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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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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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라. 하늘은 맑다. 날씨는 춥다. Oh my gosh. It's just sunshine. 조명 감독님, 조명 넘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 네이버 미팅이 있어서 왔어요. 또 네이버와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왔느냐, 바로 키영이 V앱을 시작했어요. Get out! 가볼게요. 7층? 어, 7층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있어? 비타 500을 좀 드시는데. 어, 맞아요. 네. 맞아. 여기, 여기서만 있었네요. 그러면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따가 회먹으러 가고요. 회먹으러 가서 들어와서 무슨 일 드시는지 제가 말해야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 어? 오. 어, 20... 네. 진짜 더 어리실 줄 알았는데. 저는... 네. 근데 안 갔다 온 대학 졸업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아니, 왜냐면 아까. 기분 좋다. 작년 2월에 졸업하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는, 아, 이제, 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대학 대학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친구였네요, 제가. 대학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리고 키도 되게 크신데요? 아, 굽이 좀 높아요. 키가 너무 크잖아요. 어, 저한테 그냥 요청 주시면. 아, 네. 가방도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연락드릴게요. 네. 이거 주세요. 네. 이것도 AS 돼요? 네. 대신에 이 영수증은 네. 꼭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제품명이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영수증 날짜로 1년 동안.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샀다. 왜 S, bitch? Come on, bitch. 뭐래? 왜 저래?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나쁜 척 하지 마! 뭐야? 뭐 만들어? 반지인데, 지금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돼서 이 중간에를 붙이는 거야. 완전 신기하다. 가라로 하는 거지. 끝! 우! 파이어! 그 지금 녹아서 붙는 거야. 그 내 반지지 그거야? 혹시 만들어? 반지 아니야. 아 내 거 언제 안 들어줄 거야? 몰래. 아 진짜 완전 신기하다. 능력자다 너. 별게 다 신기해. 너 능력자였구나. 멋있다. 와 내 계속 어깨에 봐. 내 쫓아. 나갈게. 나 왜 그래. 짠. 에어팟. 이게 그렇게 좋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야, 나 에어팟 공개한다. 에어팟 뜯어본다. 오늘 산 거. 궁금하면 와서 구경해 돼. 안 궁금해? 아! 뜯어볼게요. 어, 떨려, 어떡해. 오, 떨려. 뜯어볼게요. 어두워. 3, 2, 1. 오, 이 잭도 이렇게 안에 있네. 이건데, 어, 귀엽게 생겼다. 알맹이 같아. 자일리톨 껌 같아요. 대박. 내 마이 라이프에 있어서 마이 뮤직을 책임질 그런 친구입니다. 마이 뮤직을 어떻게 얼마나 잘 책임져 줄 수 있는지. 간지나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한 건지 아시나요? 뭐 이런 거 뭐 나이 먹은 사람들 알아야지. 젊은 애들이나 알지 이런 거. 야 완전 신기해. 봐봐 이거 빨리. 안 궁금하니? 참 니들은 이런 이렇게 어? 신문화에 접촉할 줄 알아야지. 된 건가요? 된 거예요? 된 거냐고요? 음악을 틀어볼게요. 아 왜 혼자 신나? 뭐라 해야 하냐고. 자꾸 Don't pick up the phone, you know he's on the phone.
진짜 극혐.